그런데 정작 문어를 먹지 않는 모리타니 사람들은 대체 어떤 걸 즐겨 먹을까요? 누악쇼트 어부들은 주로 바닷가에서 함께 식사를 하곤 합니다. 이때 해변에서 놀고 있는 마을 아이들까지도 함께 불러 모아 챙깁니다. 거친 바다에 기대 사는 어부들이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훈훈한 인정과 사람 냄새가 넘쳐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먹으니 맛도 더 좋겠죠? 마루 세바 세바 세인 세바 마니픽 베스트 마루 베스트 마루 되게 시티 마이트 바 체프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을 드러내게 생겼습니다. 어부들을 위해 음식을 만든 이들은 근처에서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여인들입니다. 채보는 쌀. 저는 생선이란 뜻입니다. 본래는 세네갈 음식이지만 현재는 모리타니 사람들도 채부전을 즐겨 먹습니다. 70에서 100 우기야. 우리 돈으로 2-3천 원 정도인 채부전은 채소와 생선을 푹 삶아 만드는데요. 일종의 생선 덮밥과 비슷합니다. 이곳에 다른 소녀들처럼 어릴 적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면 돕는 건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행복이 담긴 정성스러운 음식은 어느새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어부들의 마음까지도 행복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신선한 생선이 주재료이기에 그녀도 바닷가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딸로 이어져 내려오며 추억과 그리움의 온기가 담긴 이 음식은 바다를 떠도는 또 다른 누군가의 헛헛한 삶의 허기를 채워주겠죠.
essa vi galum bali safta mu lolo tax am na ñoo xam ñu bëgg añ añ ñoo bëgg réer réer tay lolo neex. Onuldo Mauritania의 어부들이 바다로 나섭니다. 하지만 바다는 발톱을 세우고 쉽게 길을 내주지 않을 듯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물러설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파도를 거슬러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 늘 그래왔던 것처럼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파도에 맞서 물살을 헤쳐나가는 것만이 바다에 칼을 묻고 살아온 어부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거센 파도를 무릅쓰고 나온 배들은 한두 척이 아닙니다. 그런데 브라임 씨가 난데없이 배 안에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동료인 하메드 씨도 낡은 철을 찢어 배에 구멍을 메꾸는 중입니다. 이 배 정말 괜찮은 건가요? Look, look, look. Yeah. Sir, sir. Sir. Cache. Sir. No cache. Agua. No rentre. Abre. Sala. Comme ça. Agua. 바닷물이 고인 배 밑바닥은 사실 잡은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어청의 역할을 한답니다. 뱃길로 3시간을 달렸지만 조금 더 먼 바다로 나가볼 작정입니다. 그런데 좀 심한 것 같아요. 배가 좀 작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름 냄새 때문인지 오늘 좀 심하네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 No comprei. 그렇게 얼마나 더 배를 달렸을까요? 옆 나라인 세네갈의 어부들이 마치 춤을 추듯 준항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의 두 어부도 본격적인 조업 채비를 하는데요. 아니, 벌써 한 마리를 잡은 걸까요? 브라임 씨는 익숙한 솜씨로 잡은 고기를 다듬습니다. 설마 회로 드시려는 건 아니시죠?
고기잡이 미끼로 쓰려는 거군요. 별도의 낚싯대도 없이 그저 작은 미끼를 달아 낚싯줄을 담근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능숙한 어부의 손에 물고기가 딸려 올라옵니다.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도미를 머나먼 모리타니에서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생선일까요? 제법 묵직해 보입니다. 키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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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로 키바로 민센사. 원 킬로 민센사. 민센사. 그런데 정말로 배 안이 어창이 돼버렸습니다. 모리타니 사람들의 남다른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낚싯줄을 담그고 문득 바닷속이 궁금해지는 찰나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노련한 어부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기바로, 기바로. 바다의 여왕 참돔입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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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국민 생선 고등어가 대서양에도 있었군요. 그런데 모리타니도 국민 생선이 있답니다. 어유. 모리타니 국민 생선 포유도 1초마다 올라오고 대서양 물고기들의 다채로운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촬영팀도 한쪽에서 꽤 바빠 보입니다. 물이 계속 차요. 그래서 중간중간 퍼내주는데 어창에 지금 물고기가 너무 그냥 던지면 잡혀가지고 좀 있으면 꽉 찰 것 같아요, 진짜. 과거 모리타니는 서아프리카 교역의 중심지 중 한 곳이었는데요. 지금도 그 명성은 여전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들이 잡은 물고기는 단가도 낮고 고급 어종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그저 묵묵히 바다로 나가 자신들이 해야 할 몫을 해냅니다. 부족한 여건을 탓하지 않고 오직 바다가 내어준 만큼만 진정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바로 성실한 모리타니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고된 항해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행여 큰 파도가 몰려오기 전에 해변 위로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다로 나갈 때 그랬던 것처럼 배를 무태 올릴 때도 모두가 나와 힘 닿는 데까지 손을 보탭니다.
모리타니 사람들에게 바닷일은 나와 남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의 작업이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오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때론 고요하게, 때론 거칠게, 바다가 숨을 쉬는 한 파도는 계속될 것이고, 삶이 이어지는 한 모리타니의 어부들은 내일도 모레도 바다와 맞서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어를 드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까요? It seems like a mighty long time. Récemment, les gens commencent à préparer. Quelque, c'est pas tout le monde. Il y a des gens qui commencent à manger les poules, comme moi, par exemple. Poule-poule. Ah. Poule-poule. Ah, comme ça, c'est mieux. Est-ce que vous avez오늘도 거센 파도를 넘어 대서양의 푸른 바다 어딘가에서 한 마리의 문어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리타니 어부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